오늘 강의에 앞서서 영문법 강의 56강,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굳이 동영상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강의들은 그냥 블로그에 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사형식 동사처럼 보이지만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He explained me the decision. 이 문장이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지, 이런 유형의 동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블로그에 꼭 들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mind, inform, tell을 비롯한 위 동사들은 모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알려주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특이하게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 of가 위치하는 동사들입니다. 직접 목적어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의미상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형식 동사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remind, inform, tell 이세 개의 동사들만 잘 암기해두도록 하세요. 고지 통보의 of의 약 98%는 이세 개의 동사들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동사들이 나오면요. 독해하거나 문제 풀다가 notify A of B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notify가 통보하다는 뜻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저 of가 고지 통보의 of인가?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법책이나 사전 한번 더 뒤져보면 됩니다. 그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씩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법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동사들을 모두 다 암기하려면은 여러분들 영웅받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 리마인드가 독해와 회화에 자주 등장하니 잘 기억해 두세요. 리마인드는 알려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A of B는 A를 보니 B가 생각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너의 아빠를 생각나게 한다인데, 의역하면은 널 보니 너의 아빠가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해석됩니다. So simple. Even a blind man could see it. Now you remind me of Dad. You know, I'll settle for his loved ones. We're not intimidated by thugs. You know, you remind me of my father. I hated my father. Okay, stop. 40상에서 look like, sound like 등의 표현을 배우면서 토르 라그나로크의 한 장면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때는 토르의 누나인 헬라가 토르에게 You don't look like him 이렇게 말합니다. I'm Thor, son of Odin. Really? You don't look like him. Perhaps we can come to an arrangement. You sound like him. 토르가 그의 아버지인 오딘을 닮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에 토르의 한쪽 눈을 멀게 한 후에는 Now you remind me of that. 이렇게 말합니다. Now you remind me of dad. Now you remind me of dad. Now you remind me of dad. 이제 너를 보니 아빠 생각이 나는구나. 또는 이제 아빠랑 좀 닮아 보이네. 이런 의미예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말한 You remind me of my father는 이 말을 살짝 변형시킨 표현입니다. You remind me of my father. You remind me of my father. You remind me of my father.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표현들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그래서 문법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전치사 of는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리마인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전치사 of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 말이 정확하게 하나의 의미로 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inform은 다소 격식을 차리는 말인데, 한국어로 정확히 고지하다, 통보하다의 의미입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회화에서는 보통 tell을 쓰는데, tell은 말하다의 의미이지만, tell A of B의 형태로 쓰이면 뭔가 정보를 알려준다는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고지 통보의 수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 뒤에 대절 또는 투부정사가 뒤따르는 경우 of가 생략됩니다. 13강 명사절의 종류와 역할을 참고하세요. 명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that, if에다 의문사 등이 있었죠. 이 중에서 that절과 if절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f를 생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처럼 의문사절이 뒤따를 경우에는 of를 생략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 전치사 of를 생략하는 경우를 간혹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사실상 4형식 문장이 아니라 5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뒤따르고 목적어와 to 부정사의 관계가 주술 관계를 이루는 경우, 즉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경우 to 부정사는 목적격 보호가 되고 전치사 of는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5형식 동사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정사 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통보의 오브와 관련된 주요 동사들, remind, tell, inform의 기본 문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inform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준사역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음 강의인 58강 제거 박탈의 오브를 사용하는 동사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지 않고 블로그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포스팅할 예정이니 블로그를 꼭 참고해 주세요. 이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 강의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